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품의 라울인데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네요. 저는 라울의 특성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다육이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이제 동형종이기 때문에 유독 또 여름을 힘들어하는 다육이고, 또 라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입장이 굉장히 잘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면 정말 단수를 꼭 해줘야 되는 다육이 품종이 또 라울입니다. 저는 이제 라울은 기본적으로 여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물을 좀 충분하게 주고 나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한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름 내내 절대 물을 주지 않는데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제가 이제 노숙을 시켰던 다육이 라울인데요. 이게 이제 비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여름 한 중순 정도에 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비를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불어오는 바람에 이제 물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바로 비를 맞지 않도록 무조건 실내로 이제 좀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빗물을 먹었던 상태로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물들이 이렇게 입장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울은 이렇게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완전한 단수를 하지 않으면 입장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차면서 잎이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여름 더위에 그냥 입장을 떨구기도 하는 이제 라울인데요. 더운 상태에서 화분 안에 물이 들어가면 몇 배는 더 심하게 이렇게 입장이 물컹거려지면서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입장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얼굴 몇 개만 지금 입장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이제 라울이 너무 실망할 필요가 사실 이제 없는 게 이런 상태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뿌리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다시 가을이 돌아오고 좀 선선해질 때 새로운 입장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일단 이 위에 있는 얼굴 로제트에 이렇게 심한 타격을 입은 이런 줄기들에서는 요 안쪽에서 새로운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좀 성장하는 데 많이 위협을 느꼈던 라울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자구들을 가을에는 많이 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더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기는 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초토화가 된 라울의 모습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라울이 이런 모습이면. 그렇지만 다시금 회복이 가능한 게또 라울입니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좀 지나면 그래도 새로운 입장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금 얼굴에 입장들이 좀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매년 여름을 날때 가장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울은 반드시 단수.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물을 풍성하게 주시고 나서 여름 동안에는 정말 완전하게 단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라울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잘 관리를 한다 했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조금 이제 스치는 비가 어느 정도 이제 화분 안에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지요. 네. 제가 어찌됐든 뭐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뭐 너무, 네, 속상하기는 하지만 다시금 가을에 1순위로 노숙시키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라울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라울은 제가 이제 여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이제 단수하고, 여름 내내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은 라울이에요.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입장들이 하나 둘씩 말라지거나 이렇게 물이 찬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좀 물이 차서 네, 좀 떨어지는 입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물을 먹지 않고 완전하게 단수를 해준 라울들은 물을 먹은 다육이들보다 그렇게 심하게 입장이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입장에 물을 먹고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네, 완전히 하엽이 지면서 떨어지는 거는 또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여름 시기에 단수가 이렇게 또 중요하구나. 특히나 이제 여름에 유독 약한 품종들은 입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거나 또 메모를 좀잘해 놓으셔서 라우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특히나 더 단수를 좀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울은 또 이제 가을 되면 너무너무 예뻐지는 품종 중에 하나이지만, 또 겨울에는 냉해를 입기 쉬운 아주 대표적인 다육이 품종이니까, 여름과 한겨울은 라울은 꼭 지키자.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라울은 잘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오늘은 이렇게 처참하게 입장이 많이 떨어진 라울 보면서, 아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 가을 돌아오면, 좀 시원한 곳에서 노숙시켜 주시면 지금의 이 모습보다는, 두 배, 세 배는 예뻐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대로 또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정말 예뻐지는 라울의 모습, 영상에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